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셋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법물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지역 어르신 300여 명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쇼파르 색소폰 선교합주단과 함께하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위원회에 이웃사랑과 섬김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로 성주 소망의 뜰학에서 진행됩니다. 중등부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라는 주제로 경주 성호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로 200호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는 28일 주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복음 직생이라는 주제로 성주 소망의 뜰학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부터 51편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